지난 영상에서 겨울철 블루베리 물 관리에 대한 질문해 주셔서 이번 영상 만들었고요. 겨울철 적절한 수분 관리는 화분을 꽝꽝 얼려서 겨울을 지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화분을 꽝꽝 얼려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포화 상태의 피트모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마른 피트모스. 포화 상태의 피트모스는 피트모스에 물을 먹인 다음에 물만 한번 싹 빠진 상태 정도의 피트모스고요. 보통 물 관리할 때는 지금 이렇게 짰을 때 이렇게 주르륵 하는 거는 이건 물이 많은 거고, 이렇게 짰을 때 약간 수분기가 머무는 상태. 그 정도로 해서 이걸 깡깡 얼려야 된다. 깡깡 얼려야지 겨울을 날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서 온도 충격을 한 21.4도, 그다음에 바짝 마른 건 21.7도고요. 이거를 저희 냉동실에 넣고, 그다음에 한 1시간쯤 깡깡 얼린 다음에 온도를 재보도록 할게요. 이게 깡깡 온 거, 이거는 전혀 물이 마른 거 했을 때 마이너스 4.8도에서 홀드 잡아놨고요. 이거는 지금 12.1도에서 홀드 잡아놨어. 일단 비교 실험으로는 물이 깡깡 온게 훨씬 더 온도가 높이 유지되는 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주 자세한 온도를 찾고 싶었는데, 알고 싶었는데, 그거는 안 되네요. 2시간 경과 후 수분이 꽝꽝 언 화분은 2.7도, 마른 화분은 마이너스 14.4도. 1시간 내에 화분 내부까지 꽁꽁 얼지 않는 것 같아서 1시간 더 냉동하니 실험 결과, 즉 온도 차이가 더 확실해졌어요. 블루베리는 보통 피트모스라는 유기물을 많이 넣고 식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트모스는 토양에 비해 공기층이 크고 가벼워요. 화분에 물을 말린다는 것은 그 공기층에 수분 대신 공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한겨울에 물을 말리게 되면 블루베리 뿌리가 대기의 온도, 겨울이면 만약에 영하 20도 이런 데 노출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참고로 블루베리 뿌리는 영하 7.7도 미만에서는 얼어 죽습니다. 만약 이 냉동고에 있었던 것처럼 영하 20도로 떨어진 날 블루베리 화분의 수분이 바짝 말라 있었다면, 실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2시간 정도면 그 뿌리의 온도는 영하 14도로 떨어져서 동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피트모스의 수분을 충분히 먹인 상태로 꽝꽝 얼려두었던 화분의 뿌리 온도는 영상 2.7도로 바짝 마른 화분에 비해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블루베리에 물을 짜게 줘서 블루베리 가지가 경화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11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는 얼음이 얼기 전에 화분을 충분히 포화 상태로 수분을 유지하다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그대로 꽝꽝 얼어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경에 서리가 꼈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